어릴 적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자는 그러는 거 아니야. 여자애는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우리 어린이들의 감정을 굉장히 그리고 심각하게 망가뜨립니다. 남자는 화내는 거 아니다. 우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들은 남자아이들은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게 되죠. 그러면 슬픔에 대한 정교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요. 감정의 눈금이 더 촘촘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다양한 정도로 슬픈 영화나 아니면 재밌는 영화를 보여주고 사춘기 아이들이나 혹은 그보다 더 어린 애들에게 그리고 성인에게 보여주면 슬픔의 정도와 기쁨의 정도를 크기로 표현해보자 라고 했을 때 어른들은 요건 요만큼 기뻐. 요만큼 기쁘고 이건 되게 기뻐. 7개, 8개 크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정이 성숙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은요. 기뻐. 재미없어. 하나도 안 슬퍼. 무지 슬퍼. 두 개밖에 없어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감정의 눈금에 촘촘함을 만들지 못하면 그게 바로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죠. 어깨를 살짝 부딪혔는데 말도 안 되게 크게 화를 내고 약간만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일어나도 감정의 조절이 안 되는 것. 그 사람들은 마음의 눈금이 두 개 혹은 세 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성숙한 성인이라면 7개, 8개가 돼야 되는데도 말이죠. 자, 그런데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에게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여자애들에게 그렇게 방정 맞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감정의 표출을 막아버리면 정서적으로 아이를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의 세계로 와볼까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 부장과 과장 사이에 마찰이 있습니다. 그 부장과 과장보다도 더 위에 있는 상무님이 부장이니까 무조건 참아. 과장은 무조건 부장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그 상무님이 조직 관리하시면요. 그 부장, 과장 두 분 모두 퇴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상무님은 문제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야 되죠. 나는 어린이를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어린이는 이성으로 가르친다. 이것이 나 자신의 사훈이다.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그들의 지적, 정서적 성장을 돕고 좋을 때 좋게 헤어지는 것. 이 파트는 김소영 작가께서 본인이 부모가 아니고 선생님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절묘한 파트입니다. 어린이를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 지점은 바로 헤어질 수 있는 사이라는 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쁜 관계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헤어지는 법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부모와의 관계는 정말 헤어지기 힘든 관계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과의 관계는 행복하게, 유쾌하게 때가 되면 헤어져야 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쾌하게 헤어지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왜? 안 가르쳤으니까요. 그래서 늘 어색하게 헤어져서 정말 행복한 이별을 못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손미나 작가가 최근 본인의 책에서 충격을 받았던 걸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친구들과 헤어질 때였대요. 워낙 서로가 서로를 좋아해서 내가 한국에 가더라도 언젠간 꼭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룸메이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반드시 다시 만날 거라는 건 위험한 약속이야. 우리는 이 정도 관계인 운명이고 그 거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굉장히 우리 관계는 더 좋아질 거야. 손미나 작가도 이 말에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헤어짐이 마치 무언가 큰 비극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비극은 아닙니다. 헤어지니까 다시 또 다른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바로 이런 거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조차도 학년이 끝날 때 쿨하게 헤어지지 못하고 어색하게 쓱 하고 나가버리십니다. 물론 제자들을 애정으로,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들한테 배울 기회 하나를 놓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 선생님도 역시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배우지 못하셨기 때문이겠죠.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요.
우리는 헤어짐에 대한 기술이 없어서 해약이 되는 사람과도 관계 절연을 잘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작가는 이 책을 읽는 어른들이 주변 어린이들에게 조금만 더 친절했으면 하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친절이라는 게 꼭 어린이에게 특별히 잘해주거나 어린이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의미보다는요. 어린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린이들이 좋은 대접을 받아봐야 계속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정중한 대접을 받은 어린이는 점잖게 행동한다. 어린이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품위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김소영 작가는 어린이들의 품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품위라는 건 어른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저도 크게 동의합니다. 품위라는 게 뭘까요? 부끄럽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서 거의 같은 맥락의 말이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즉, 소위 말하는 좋은 경험이나 존중받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결국 타인을 그리고 어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소영 작가는 어린이들이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겉옷 시중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가방을 받아서 정리하고 외투를 벗는 걸 돕고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의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에게 존중해주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겉옷 시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너는 왜 버르장머리가 그렇게 없니? 라는 얘기를 듣는 어린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어른으로부터, 특히 부모로부터 버르장머리 없는 대접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는 꽤 많은 친구들이 어렸을 때 목욕탕에서 내가 벌거벗고 있는 채로 나를 씻기는 걸 같은 반 친구가 보거나 심지어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이성 친구가 봤을 때 그때 느꼈던 수치심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얘는 유치원생이에요 라고 하면서 나의 부모님이 나의 나이를 속이면서 요금을 깎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것도 정중한 대접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어린이의 품위를 손상시키신 거예요. 이런 경험이 계속 누적되면 그 어린이가 커서 품위 있는 삶을 살게 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대접인데 애들은 괜찮아, 애들은 필요 없어 라는 거 있죠. 이게 모두 다 어린이들을 무례하게 대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볼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이가 아빠와 신랑이 끝에 색칠 공부로 추정되는 어떤 책을 들고 계산대에 섰다. 그런데 아빠가 이제 계산하게 아빠 줘 하는데도 어린이는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그런데 앞치마를 두르고 계산대에 계시던 나이 지긋한 사장님이 어린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로 계산해 드릴까요? 어린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 대목을 놓치지 않고 책에 담으신 김소영 작가님도 정말 존경하지만 그 사장님이 어디 계신 분인지 정말 알고 싶어요. 저희 집 딸 두 명에게 그 친구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존댓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딸들에게 존댓말을 쓰니 딸들도 저한테 존댓말을 쓰죠. 부모랑 존댓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요. 어린이의 언어가 좀 더 정교해집니다. 정교해진다는 건 무슨 뜻이 될까요? 훨씬 더 맥락에 잘 부합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반말보다 존댓말의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합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하는 존댓말이 있죠. 나보다 한 10년 선배한테 하는 존댓말이 있어요. 심지어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인데도 내가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기 위해서 하는 존댓말도 있습니다. 나보다 30년, 40년 이상 더 인생의 훌쩍 선배이신 분에게 써야 되는 존댓말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이한테 하는 존댓말과 어린이가 부모한테 하는 존댓말도 다르다는 거예요. 미묘하게 부모가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 하는 존댓말을 아이가 배우고요. 그리고 어린이도 미묘하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하는 존댓말을 하면서 아, 말에는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똑같은 말이라도 아와 어가 크게 다르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점 하나 있습니다.
부모와 어린이가 서로도 자기를 잘 조절해서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는 존댓말하고 어른은 반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이거는 어린이는 스스로 위축되고 어른들은 말을 툭툭툭 내뱉게 되는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어린이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부모가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랑 어린이 둘 다 모두 반말을 합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받은 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마, 왜 이래? 저리 가. 이런 말을 들은 부모님들이 나는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너를 키우고 있는데 넌 나한테 왜 이러니? 라고 하는 그 상처로 눈물 짓는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더라는 거죠. 서로 거리감 느껴진다고요? 아니요. 존댓말은 강약의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그 존댓말을 재밌게 고칠 수도 있어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 저 용돈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했을 때 본부에 따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계속해서 존댓말을 쓴다면 다른 재미있는 비유적 표현 그리고 은유적 표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